2022년 6월 21일 누리호발사체유호가 마침내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은 또 다른 변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은 이번 발사에서는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에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 성과가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번 누리호발사로 한국의 민가군 발사체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개발로 대한민국에게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번 발사체 시험으로 부족하지만 우주 개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다음 목표는 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달 탐사와 각종 고체 발사체이며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우리의 기술력으로 자체적으로 우주의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발사체 성공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1톤급 위성 발사체를 쏠 수 있는 세계에서 7번째 국가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선 한국만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역사가 새로 쓰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로켓의 자존심 누리호 2차 발사는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우주개발의 첫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은커녕 자체적인 기술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한 우주 후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통해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기술을 발전시켜 어느덧 세계 정상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주 선도국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이 결과를 거울삼아 더욱 계승해 발전시킨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독자 설계한 우주 발사체와 재돌입체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도 절대 무시 못하는 동북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20일에 시행됐던 누리호 1차 발사는 한 끗 차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아쉬운 결과를 냈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는 엔진 점화부터 로켓 분리,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3단 엔진에 장착된 액체 연료가 누수로 인해 최초 목표였던 521초보다 약 60여 초 정도 일찍 연소가 종료돼 절반의 성공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번에 성공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한 성과였습니다. 현재 우주발사체의 자력발사 능력을 가진 9개국 중 6개국이 첫 발사를 실패했을 만큼 우주로켓 발사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이를 방증하는 무려 실패율이 70%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난 실패로 인해 한국이 무엇이 부족한지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과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술진들은 지난 실패 원인이었던 산화제 탱크의 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산화제 탱크 덮개 중량을 9kg 늘리면서 부력에 따른 하중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추진체 무게가 전보다 약간 무거워졌는데요. 하지만 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발사 때는 동일한 무게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위성을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자체 개발한 로켓에 자체 개발한 위성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우주강국의 증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주변국의 우주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주 진출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쥐려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특히 작년인 2021년에는 무려 55차례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이는 세계 최강 우주 강국인 미국과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러시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우주 개발은 자본과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된 중국의 우주 굴기에 맥없이 밀려나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원래 유럽 우주국 ESA는 올해 러시아와 합동으로 달 탐사선 루나 26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9월로 지연되는 등 러시아와 연계된 각종 계획이 취소됐는데요. 이로 인해 유럽은 우주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올해 안에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텐궁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4년까지 우주망원경을 우주에 보낼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상공의 우주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우주 진출이 늦은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중국이 우주에 더 많은 시설물을 건설하고 위성을 쏘아 올릴수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주에도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금싸라기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도 부근의 궤도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열강들이 선점하고 있어 남은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에게는 우주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야 기권육성한 우주 사업이 맥없이 무너질 판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게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5월 대한민국은 우주 선도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한 것인데요.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전 세계 내로라하는 기업들과 기업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나사와 작사, ESA는 물론이고 CSA, ASA에 러시아 우주국도 일부 참여하는 등 우주개발 선진국의 주요 기관들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계획의 가장 특이한 점은 민간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유명한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블루오리진, ULA, 로켓랩 등 민간 소속의 우주개발 기업들도 달개발이라는 목표에 함께하기 위해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올스타들이 모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얻어 2021년 5월 24일부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합류하면서 세계 여러 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6개 기업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한 팀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력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우주 기술이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르테미스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주로 유인발사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은 위성 발사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아직 사람을 우주로 올려보낼 유인 로켓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나사와 작스 등 주요 기관들은 이미 수십여 명의 우주인을 우주로 내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도의 유인발사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돌입체 기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이들 나라들이 가진 유인로켓 기술을 부분적으로나마 습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일본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우주 진출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손쓸 방법이 없어 지켜보고 있을 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꼭 부러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에게 굉장한 위협입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한 여러 우주 진출 사업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게 많은 분야에서 추격당하고 있으니 적어도 이 우주 진출 분야에서는 일본이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은 무려 1955년부터 로켓 개발과 발사체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1980년대에는 미국의 로켓 엔진을 수입해 H-1 로켓 발사를 성공했고 이어서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 모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풍방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로켓인 H-3 로켓을 개발 중인데요. 2030년까지 발사와 실용화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런 일본이 우리를 막아선다고 하니 그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우리 기술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중국 대비 상당히 늦은 우주 진출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우주 개발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된 1990년대부터인데요. 이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개척을 추진한 중국과 일본보다 무려 20년 이상 늦은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22년 현재 1톤 이상의 위성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누리호를 만들며 중국과 일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분야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추월한 상황인데요. 이는 우리가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맡은 역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대한민국은 우주현지 자원활용 기술인 ISRU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도맡아 진행합니다. ISRU는 본격적인 우주 진출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주발사체 재돌입 기술입니다. 현재 많은 매체에서 누리호가 성공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발사체에 관해서는 분명 맞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후 개발해야 할 재돌입체 기술까지 확보해야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주발사 로켓은 재돌입체 기술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수준의 기술입니다. 재돌입체는 중력과 속도 최소 30G 이상의 종횡지를 견딜 정도로 내구성 강한 소재로 견고하게 제작해야 하며 재돌입 시 발생하는 2000도씨 이상의 엄청난 고열을 견뎌야 하는 소재를 개발해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직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한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재돌입체 관련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이에 대한 성과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번 누리호 발사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재돌입체 관련 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양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들이라고 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